활주로를 이륙한 경비행기가 금세 하늘로 솟구칩니다. 빠른 속도로 선회하면서 전혀 흔들림 없는 안정적인 기동을 선보입니다.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된 2인승 경비행기가 고흥항공센터에서 첫 시험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조종 편의성이라든지 안전성, 비행기 자체에 낙하산이 달린 그런 비행기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그 위험 요소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보강이 된 그런 비행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토부와 민간업체는 지난 7년 동안 280억 원을 투입해 경비행기를 개발했습니다. 첨단 탄소 복합 소재로 기체를 가볍게 했고 항법 시스템과 자동 비행 장치도 갖췄습니다. 최고 속도는 시속 245km, 최대 운용 고도는 4.2km에 이릅니다. 이 2인승 경항공기는 한 번에 최대 6시간 동안 비행이 가능합니다. 예상 가격은 일반형이 1억 5천만 원, 고급형이 2억 원입니다. 동급 외국 경비행기보다 성능은 뛰어나면서도 가격은 저렴해 해외 시장에서도 경쟁력이 충분하다는 평가입니다. 中国可能要建几千个机场，我觉得如果说我们服务做到位，刚才我看了一下咱们的飞机的配置，也都性能也非常好。 2인승 경비행기는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가 5년 뒤부터는 연간 150대씩 생산됩니다. KBC 박승현입니다.